성경을 읽고 성경을 살고 성경을 선포하고 지혜의 샘. 오늘은 연중 제26주의 미사가 봉헌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사신들과 우리 가정 제1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단 위에 봉헌한 모든 재앙들 마음속에는 간절한 바람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나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고 끊임없이 은총을 내려주시어 약속하신 그곳으로 저희가 달려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말씀의 전례입니다.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구름 속에서 내려오시어 모세와 말씀하시고 그에게 있는 영을 조금 덜어내시어 일흔 명의 원로들에게 내려주셨다. 그 영이 그들에게 내려 머무르자 그들이 예언하였다. 그러나 다시는 예언하지 않았다. 그때 두 사람이 진영에 남아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엘다시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메다시였다. 그런데 명단에 들어있으면서 천막으로 나가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도 영이 내려 머무르자 그들이 진영에서 예언하였다. 한 소년이 달려와서 엘다과 메다시 진영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고 모세에게 알렸다. 그러자 젊을 때부터 모세의 시종으로 일해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저의 주인이신 모세님, 그들을 말리셔야 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를 생각하여 시기하는 것이냐? 차라리 주님의 온 백성이 예언자였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영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네.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네.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도 두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네.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벽들 진실하니 모두 이롭네.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네. 당신의 종도 이 가르침 익히리니 이를 지키면 큰 상급 받으리라. 저도 모르는 허물 누가 아우리까. 숨겨진 저의 잘못 씻어주소서.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네. 오만한 자에게서 당신 종을 지켜주소서. 제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제가 흠없이 살며 크나큰 죄악에서 깨끗해지리이다.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네.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부자들이여 그대들에게 닥쳐오는 재난을 생각하며 소리 높여 우십시오. 그대들의 재물은 썩었고 그대들의 옷은 좀먹었습니다. 그대들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며 그 녹이 그대들을 고발하는 증거가 되고 불처럼 그대들의 살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대들은 이 마지막 때에도 재물을 쌓기만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그대들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곡식을 거두어들인 일꾼들의 아우성이 만군의 주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대들은 이 세상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고 사륙의 날에도 마음을 기름지게 하였습니다. 그대들은 의인을 단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대들에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주님 당신 말씀은 진리이시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소서.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가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치지 않은 사람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른 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 던져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배눈박이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주일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또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늘 GSM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면서 보내는 그 모습이 또 하느님께는 찬양이 될 것 같아요. 하느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느님께서 만족하시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낸다는 거죠. 하느님께 내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 그리고 하느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내가 가진 소유들을 내어드리는 것, 내 행동, 내 생각, 내 언어, 내 표정을 하느님께 내어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또 하느님께 봉헌되고 또 그 봉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느님께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하느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여러 가지 살아갈 힘을 새롭게 얻었다. 하느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다. 나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그런 느낌들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미사를 봉헌할 때 봉헌하고 나서 아 이제 살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또 미사를 봉헌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목적을 가지고 미사를 봉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살면서 많은 일들을 하죠. 생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게 내 삶의 전부는 아니죠. 살면서 내가 이렇게 무인도에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 상황 안에서 또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기도 하지만 내가 내 자신과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관계 안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그 선택을 통해서 한 발짝 앞으로 나가야 돼요. 한 발짝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내가 걸음걸이를 한 발짝 앞으로 나간다는 게 아니잖아요. 삶을 그 순간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아무런 기준 없이 선택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그 순간에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그 기준이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잖아요. 그 가치가 윤리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죠. 또 그 가치가 신앙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하느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 선택의 가치 기준이
신앙적인 부분이어야 된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신 그 하느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라고. 예수님 또한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내라고. 그게 같이 기준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오늘 복음 전반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느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받아들여지는 말씀, 받아들여질 때 그 말씀은 힘이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 보니파쇼 아저씨가 옛날에 이제 청년 같았잖아요. 그죠? 문득 이제 미사 봉헌하고 또 이렇게 우리 청년들을 바라볼 때 오늘 이제 입장에서 딱 이렇게 독서할 때 보니파쇼를 쳐다보는데 오늘따라 아저씨 같은 거예요. 아, 이렇게 당연히 아저씨지. 애가 둘이니까. 근데 넌 아저씨야? 라고 하면 이제 보니파쇼 우리 형제가 난 청년이라고 그리고 이제 난 아직 젊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 신부님이 아저씨라고 얘기하는데 아저씨라는 거는 좀 늙었다 그런 표현이잖아. 그런 뜻이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불편함이 되는 거야. 그 말은 바로 능력이 되어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말씀으로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어둠을 몰아내셨고 좌절과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셨고 말씀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살아가게끔 해주신다는 것. 하느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신 것처럼 우리 말도 능력이 있어요. 하느님 편에서 하느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뭐 수동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원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그런 욕망,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또 하느님이 바라시는 것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어떤 게 가장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가? 생각하는 것도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것, 하느님이 생각되게 해주시는 것, 아니면 나와 하느님 이외에 다른 그 무엇이 어둠이 나를 생각되게 해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게 내가 전부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99%는 밖에서 오는 생각되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주도권을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것. 하느님 편에 설 때 그 삶이 얼마나 은혜롭고 축복된지 그 감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 두려움 없이
불안함 없이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 그런 것들에 지배당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장 바꾸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딛고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 능력자로서 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 후반부에 봐봐요. 묵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살고자 하려면 그러지 말아야 된다. 죄라는 것은 특정한 행동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 편에 서라는 거예요. 당신 편에 서지 않을 때 이렇게 무너진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무시무시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현실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내 감정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행복하려고 하려면 행복한 사람 옆으로 가라. 그러면은 행복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같이 공유해 나갈 수가 있다고. 은혜롭게 살려고 하려면 은혜로운 사람 옆으로 가라. 그 은혜로움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 하느님 말씀을 내가 깊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노력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뭔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기도하고 미사 봉헌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뭔가 이렇게 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 거침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 뭔가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열정, 기대감,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어있지. 힘이 없어요. 그냥 수동적으로 주어진 대로 그냥 그렇게 툭 건들리면 무너질 것 같은 내 삶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무기력하고 그러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숨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게끔 그 생명을 나눠주신다는 것. 열정, 기대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하실 거라고 당신의 능력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다 해나가실 거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늘 이렇게 하느님께 우리가 고백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 당신께서 하셨습니다.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내 자신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느님이 내 주인이시고 하느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죠. 그걸 잃으면 안 돼, 잃으면 안 돼.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주인이고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나는 죽지 않을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당신 편에서
그렇게 은혜롭게 축복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사는 것처럼 살아가라. 죽지 못해 살지 말고 살아있어도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함께 계실 때, 말씀에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때, 다시 말씀드려야 하나, 그 영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은혜롭고 축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부패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사랑과 자비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간절한 바람을 아뢰어 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의 주님, 저마다 다른 문화 속에서 화합하며 살아가는 교회를 굽어보시어 각 지역교회의 고유한 문화를 존중하며 일치를 이루고 다함께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정치인들을 굽어 살피시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참된 정치의 시작임을 깊이 깨닫고 힘없는 이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정책을 세우며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버려진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돌보아 줄 사람 없이 버려진 아이들과 몸소 함께 하시어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하루빨리 따뜻한 가정의 보살핌 속에 밝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혜샘 북방선교기도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스승이신 주님, 항상 당신을 닮아가려고 하는 저희 공동체를 살펴주시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께 의지하며 당신의 가르침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과 자비이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귀하게 사랑하시는 이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가 기억하는 모든 이들 또한 축복하여 주소서. 저희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바람과 정성을 다하여 아뢰어드리는 모든 기도 너그러이 들어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찬의 전례입니다. 오늘의 전례 한미반수 주님의 들어오신 여러 저희가 땅으로 된 것 하나님 참여해 받은 주님의 들으신 저희 포도를 갖고 오던 예수 이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들이시어 이 제사로 저희에게 온갖 복을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심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에게도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주께 이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시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망 속에 고이 잠든 교들과 세상을 떠난 다랑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귀히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시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 신비로 저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저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며 그 순환에 참여하고 그 영광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주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그 빛나는 모습을 이 교우들에게 보여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이 교우들을 굽어보시고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